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입문 강의 마지막 강의 이제 계약법 총론 이제 정리할 건데 페이지 47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76페이지 보시면 계약의 종류가 나오는데 저번 주에 제가 전형 계약, 비전형 계약을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있는 계약이 전형 계약인데 총 15가지다 해서 계약의 종류를 정리해 드렸고 이번에 가지고 쌍무 계약, 편무 계약, 3번 유상 계약, 무상 계약이 나와요. 자, 일단 쌍무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쌍무 계약이고요. 편무 계약은 뭐냐면 한쪽 편에만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편무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생기고요. 갑도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생기니까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니까 쌍무 계약이죠. 근데 만약에 갑이 요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공꼬로 주는 것이니까 을에게는 아무런 채무가 없고요. 갑만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있으니까 증여 계약은 편무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논리가 생깁니다. 매매와 같은 유상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 계약은 편무 계약이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완전히 일치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현상 광고라는 계약은 이놈은 의는 저번주 말씀드렸죠. 아,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계약이냐면 편무 계약이에요. 따라서 요 예외 때문에 모든 유상 계약은 쌍무 계약이다 그러면 X예요. 왜냐하면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도 편무니까요. 또 모든 편무 계약은 무상 계약이다. 이것도 뭐죠? X예요. 왜냐하면 현상 광고는 편무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유상이니까요.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관계가 굉장히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유상계약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인데 다만 현상광고만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부다. 이렇게 따로 기억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책을 보는 요령이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쌍무 계약이란 말에 나오면 막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때는 유상 계약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고 편무 계약 그러면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뭐로 바꾸면요? 무상 계약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의외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쌍무 계약이고요. 무상 계약은 편무 계약이고 다만 현상 광고만은 유상인데도 편무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낙성 계약, 요물 계약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우리 집 살래. 그때 우리 좋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 승낙을 하면 쌍방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낙성계약이라는 말은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이 낙성계약이고요. 이에 반해서 승낙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냐면 요물계약이에요. 물론 우리 민법은요. 낙성계약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뭐 매매다, 교환이다, 증여다 다 낙성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요물계약이 뭐가 있느냐 좀 기억해 두시는데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성립이 되고요.
보증금 계약도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보증금도 실제로 지급돼야 성립되고요.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도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돈 대신 아파트를 넘겨주기로 한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실제로 넘겨줘야 돈을 갚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상 광고가 요물 계약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냐? 왜냐하면 얘는 유물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현상 광고가 뭐였죠?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 강아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개를 찾기 위해서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면 50만원 드리겠습니다라고 신부름센터에 계약했다면 그건 뭐가 되죠? 도급 계약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면 50만원 주겠다라는 것을 전단지로 만들어서 전봇대에 붙이고 다녔다면 이게 뭐죠? 현상 광고죠. 현상 광고란 일의 완성을 이유로 보수를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도급과 마찬가지인데 청약을 뭐로 하는 거죠? 광고로 하는 게 현상 광고였잖아요. 이게 청약입니다. 근데 을이 지나가다가 전봇대 붙인 전단지를 봤더니 개 한 마리 찾아주면 50만원 준대요. 짭짤하다 싶어가지고 갑한테 전화해서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했어요. 이랬을 때 계약이 성립됐을까요? 만약에 승낙했다는 이유로 요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이 됐다면 을이 개를 못 찾는 것은 채무불행이고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을이 개를 찾아주겠다라고 승낙했더라도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을이 요 강아지 개를 찾아와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무슨 계약인 거죠? 요물 계약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을이 개를 찾아와서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보면 을은 더 이상 갑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는 거죠. 이미 개를 찾았으니까. 갑만 을에게 뭘 줘야 돼요? 50만원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있으니까 50만원을 준다.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된 후에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있기 때문에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편무 계약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도 편무입니다. 왜냐하면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정도 좀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좀 써먹을 때 많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처럼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고요.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처럼 아무런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으면 일시적 계약이다. 여섯 번째, 본계약 예약.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루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예약이라고 하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대표 예제가 나옵니다. 계약의 유용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상이고 무슨 계약이죠? 낙성계약이죠. 그러니까 요물계약은 뭐죠? 요 네 가지 빼는 끼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상 요물계약이다. X죠. 2번 중개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이다. X. 중개계약은 중개사법에 있는 거지 민법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비전형계약인 거죠. 3번 부동산 교환계약은 무상 아니죠. 교환도 뭐죠? 유상이고 계속적 계약 아닙니다. 일시적 계약인 거죠. 4번 증여계약은 편무 맞는데 증여는 뭐죠? 무상이니까 유상계약이다. X죠. 5번 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유상이죠. 자, 우리 저번 주에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 뭐였죠? 무상이면 사용대차, 유상이면 임대차니까 임대차는 뭐죠? 유상이고 따라서 뭐죠? 쌍무계약이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입니다. 자, 일단 계약은 원칙이 낙성계약이니까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 쌍방간에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서설에서 1번 객관적 합치라는 말은 뭐냐면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합치돼야 된다 이런 말이고 주관적 합치라는 말은 당사자가 일치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다면 을은 누구한테 승낙을 해야 돼요? 갑한테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고 엉뚱한 병한테 승낙해봤자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데 이게 뭐죠? 주관적 합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2번 불합의와 착오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했던 거니까 여기서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넘깁니다. 넘기셔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나와요. 자, 계약은 낙성계약이니까 청약이 있고 그에 의하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니까 결국은 청약과 승낙을 공부할 건데 청약은 뭐냐? 말 그대로 계약하자고 청하는 거. 계약하자고 꼬시는 것이 뭐예요? 청약인데 문제는 박스 밑에 가번에서 청약의 확정성이죠. 계속 반복이에요. 자, 낙성계약이니까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니까 요 청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만약에 그 정도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청약의 유인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계약은 낙성계약의 원칙이니까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청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 내용이 확정적이어야 하고요. 아직 그 정도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라고 한다. 이 정도고요. 나번에가 청약자와 상대방이 나오는데 이게 은근히 시험이 잘 나와요. 이건 뭐냐면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면 쉬워요. 자, 커피 자판기를 큰 길가에다 이렇게 설치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얘가 암짓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뭘 하고 있는 거죠? 청약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상대로?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을 상대로.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 불특정, 다수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청약은 누가 한 거냐면 커피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청약자일 텐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커피에서 커피 자판기 커피를 빼먹기 위해서 누가 자판기를 설치했는지 알 필요는 없겠죠. 그죠? 따라서 청약자가 뭐 될 필요는 없어요? 명시될 필요는 없고요. 다만 특정한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청약자는 특정한 사람이 돼 뭐 될 필요 없습니까? 명시될 필요는 없다. 청약의 상대방은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 불특정 다수 상관이 없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청약의 유인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면 청약이고 그 정도 이르지 않았다면 청약의 유인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측에 이제 청약에 효력해서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우리 민법 총칙에서 다 한 건데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효과가 생겨요. 1번 도달하면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발신하고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당연히 뭐죠? 효과가 생기고요. 4번 청약의 구속력에서 527조 해가지고 계약은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의가 나오고 내용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또 복잡한 내용이 나와요. 솔직히 너무 복잡한데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청약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집 살래 살 거면 12월 31일까지 결정해다오 이렇게 날짜를 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청약할 수가 있는데 계약이 성립되려면 요 승낙 기간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켜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켜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고요. 따라서 요 기간 동안은 청약은 뭐 하지 못하냐면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12월 30일까지 결정해 줄래? 라고 청약을 했다면 을에게는 12월 30일까지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성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갑은 요 12월 31일까지는 청약을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고요. 또 승낙 기간을 정해지 않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을 도달시킴으로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성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은 요 상당한 기간 동안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철회하지 못하는데 이거 우리가 청약의 구속력 또는 청약의 존속기간이라고 해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거죠. 보이시면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요것만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83페이지 오시면 승낙이 나오는데 의의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다. 누구한테 승낙을 하느냐? 청약자에 되게 됐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다면 갑에게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지 엉뚱한 병한테 승낙한다 그래서 계약이 뭐 되진 않아요? 성립되진 않으니까 승낙은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청약자에게 해야 되는데 청약자는 특정한 사람이고 명시될 필요는 없죠.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지만 승낙의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특정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484페이지에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1억에 살래라고 했더니 8천만 원에 살게라는 말은 1억에 안 사겠다는 얘기죠. 8천만 원에 팔란 얘기죠. 따라서 변경을 가한 승낙은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요. 이번 승낙에 효력해서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또 나와 있어요. 승낙 기간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내에 도달시켜야 계약이 성립되고 승낙 기간이 정해지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시켜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된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측의 중간에 보시면 485페이지 중간이죠. A입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이 성립해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승낙을 발신 시에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면 이제 뭐 문제점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죠. 자, 이게 왜 이러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인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인 것이 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답장이거든요. 그래서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발신주이기 때문에 승낙을 언제 한 거냐면 발신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약은 무슨 계약이죠? 낙성계약이니까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니까 승낙을 발신했을 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는 거죠.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의 통지를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인 거죠? 발신한 때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해서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민법이 뭐가 되어 있는 거죠? 모순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결론은 우리 통솔과 판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것이 우리 통솔과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해제 조건이란 것은 뭐냐면, 일단 효과가 있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승낙해 달라고 승낙 기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을이 좋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2월 25일 날 발신을 했고 12월 30날 도달했다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했기 때문에 계약이 뭐가 되어 성립되게 되는데, 그 시점은 30일이 아니라 12월 며칠인 거죠? 25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12월 25일 날 일단 계약이 뭐가 되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이 12월 30일이 아니라 1월 2일 날 도달하게 되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해제 조건이란 말은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표정이 별로 안 밝으신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가 됩니까? 성립됩니다. 다만 그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다. 따라서 12월 25일 날 발신한 승낙이 12월 30날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됐다면 계약이 뭐가 되죠? 성립되게 되는데 그 시점은 12월 30일이 아니라 발신한 며칠이죠? 12월 25일인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486페이지 오시면 계약의 경쟁 체결이 나오는데 안 볼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절대 안 내고요. 487페이지 오시면 그 밖에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에서 1번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인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1억에 팔래라고 청약을 했고요. 을도 갑에게 1억에 팔래라고 청약을 했어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굳이 별도로 뭐 할 필요 없죠? 승낙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똑같은 내용의 청약의 상호간에 교차가 됐다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승낙을 꼭 말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는데 길거리에서 오뎅을 팔아요. 그래서 제가 암소리 안 하고 오뎅을 먹었어요. 먹고 가려고 하니까 아줌마가 아저씨 오뎅값 주셔야죠 라고 하길래 아줌마 제가 언제 오뎅 사겠다고 했습니까?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오뎅을 사겠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오뎅을 먹는 순간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뎅을 먹는 그 행위 자체가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사겠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사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살 것, 승낙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만으로도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거 우리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해요. 532줄 읽어보시고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넘겨보시면 488페이지에 3번에서 계약의 성립시기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그 오뎅을 먹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요. 먹었다는 사실을 그 아줌마가 알아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번 계약의 성립시기에서 의사실현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승낙의 의사표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때이다. 청약자가 그 의사실현 사실을
안때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순간 바로 계약이 뭐가 되죠? 성립되는 거죠.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라면 청약이 아니라 뭐죠? 청약의 유인이고요. 따라서 2번.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죠. 3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어요.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되죠?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것이니까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곳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이 돼.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승낙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누구 마음이냐면 상대방 마음이에요. 커피를 먹을지 안 먹을지 누구 마음입니까? 상대방 마음인 거고요. 청약자가 그러한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승낙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청약자가 제한한다면 그 제한은 뭐인 거냐면 무효인 거거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서에 표시했다면 이거는 뭐죠? 무효입니다. 올차 되게 많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낙할지 말지 오로지 상대방의 자유고요. 청약자가 그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고 청약자가 그러한 자유를 제한한다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곳을 본다는 뜻을 청약지에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뭐죠?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2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청약의 상대방은 뭐죠? 불특정 다수에도 상관이 없으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맞죠? 3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승낙의 통지는 뭐죠? 발신한 때죠. 5번.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5번 보시 또 나와있죠. 청약자가 청약의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을 본다라는 것은 무효니까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계약 체결서의 과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수업적이죠. 그죠? 이제 다다음 주 1월 달부터 이제 맨 처음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3개월 과정을 합니다. 3개월 과정을 하는데 이제 맨 처음 이제 가면은 요걸 또 봐요. 이 계약 체결서에 다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민법은 이게 뭐냐면은 내용이 이렇게 막 순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에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맨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할 때 또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무슨 뜻이죠?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요런 문제입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이에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원시적 전부 불능이란 사실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뻔히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상대방은 이 원시적 전부 불능이란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계약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에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 문제가 되고요. 요건은 계약 체결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되고요.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하게 됩니다. 다만 무엇보단 클 수는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 없다. 초과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요 건물은 있지도 않은 건물이에요. 매매하기 전부터요. 이렇게 법률 행위를 하기 전부터 불가능한 경우로 우리가 원시적 전부 불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갑은 이 건물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은 이 건물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럼 을은 집을 샀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사 갈 준비를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남편 전직시키고 애들 전학시키고 또 우리 대한민국 여성분들 이사 가면 또 뭐죠? 가구부터 바꾸잖아요. 그죠? 가구 싹 바꾸고 막 이사 짓는 때 약 이사 짓는 데 예약하고 이런 것들은 왜 하냐면은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신뢰 믿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지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이사를 가기 위한 준비비용을 금전으로 환산해 봤더니 만약에 3천만 원이라면 실내이익이 얼마인 거예요? 3천만 원인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2억에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매매 계약할 때는 2억이었는데 지금은 좀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2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준다면 이행을 한다면 을은 얼마를 벌을 수 있었냐면 2천만 원을 벌을 수 있었죠.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행이인 거죠. 그러면 자 원시적 전부불능이고 갑은 악이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기 때문에 을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는데 실내익 배상이니까 얼마를 물을 수 있어요? 3천만 원인 거죠. 다만 이것이 무엇보다 클 수는 없어요. 이행이익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을은 갑에게 2천만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조로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결론인 거죠. 교재 보시면 의가 나와 있고 적용 범위 설명드릴 거고요. 넘겨보시면 판례는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책임의 요건으로 해서 1번 외견상 계약 체결 행위가 있었을 건 491페이지입니다. 2번 계약 내용이 원시적 불능일 것. 3번 불능에 대한 고의과실에서 체결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이 되고 효과 신뢰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요?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교재에 판례가 나오고 막 지나온 것이 있는데 이게 왜 이제 판례가 나오고 복잡해지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계약 체결 전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예요. 요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설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예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다음, 맨 처음 할 때도 말했겠지만,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을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이거나, 채무불이행위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다른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뭘 청구하지 못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거든요. 둘 중에 한 가지 사유인데 이유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독일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카페트 가게 사건이라고 하는데 카페트 가게에 카페트가 이렇게 잔뜩 쌓여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카페트 가게 가서 이 구경을 하고 있다가 요 카페 쌓아놓은 카페트가 무너지는 바람에 이 양반이 깔려가지고 뭐 했냐면 사망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요 카페트 가게 주인은 요 돌아가신 분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유가 불명치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구경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계약 체결 전이니까 채무불이행일 수도 없는 거고 카페트 가게에다가 카페트를 쌓아놓은 지 어디다 쌓아놓느냐 카페트 가게에다 카페트를 쌓아놓는 것이 불법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된다면 채무불이행도 아니고 불법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주는 거 대단히 애매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 구경하다가 준비 단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학자분들의 주장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비슷한 사건이 이런 거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이제 어떤 분이 구경을 왔어요. 구경을 왔는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밑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목을 쭉 빼가지고 개똥이 엄마 이렇게 아는 척 하다가 에스컬레이터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끼어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면 백화점이 이분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왜 해주느냐. 구경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계약 체결 전이니까 뭐일 수 없어요. 채무불행일 수도 없는 거고 백화점에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것이 위법하다 볼 수도 없으니까 불법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이 백화점 측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학자분들은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하자는 것이 우리 학설의 입장이에요. 우리 판례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판례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계약 체결 전 준비 단계 돌아가시거나 또는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부당한 파기한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금하기는 입장이고요. 그 범위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우리 판례는 학자분들이 불법행위 개념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불법행위라는 것은 나쁜 짓이 아니라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게 불법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치웠어요. 그러면 운전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불법행위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카페트 가게 카페트를 쌓아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쌓아놓더라도 안 무너지게 잘 쌓아야 되고 제대로 쌓지 않아서 이것이 무너졌다면 카페트 가게 주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카페트 가게 주인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 하면 그만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백화점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끼더라도 돌아가시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안전시설을 하지 않아서 이분이 돌아가셨다면 이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백화점 측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는 것입니까? 백화점은 이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 하면 그만이라는 얘기 손해배상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학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만요?
판례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전부인 거예요. 자, 우리 판례 따르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계약 체결 전 준비 단계, 특히 판례 이게 많은데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생명, 신체, 재산이 침해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입장이고요. 원인은 다르지만 둘 다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끝이에요. 자, 491페이지에 보시면 대표제가 나와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491페이지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 1번. 민법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여 무효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그래요. 그죠? 2번. 다수설은, 학설은 계약 교수 없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생명, 신체 등 계약 외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요거죠? 카페트 가게 에스컬레이터죠. 침해된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학설의 태도예요, 이건요. 3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상대방의 실내 이익 배상을 그 내용으로 한다. 맞는 질문이고. 4번.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모른 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상대방은 선의고 뭐 해야 돼요? 무과실이어야 하는 거죠. 5번.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태도이다. X죠.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 전 준비 단계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입장이므로 5번이 X고 5번이 답입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495페이지 계약의 효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